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 참 힘드시죠? 네, 아르바이트. 뭐, 직장에 뭐 들어가고 싶지만 직장을 못 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용돈벌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 뿐더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오래 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래 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특히 아르바이트 중에 뭐 편의점, 주유소, PC방 같은 이런 직종의 아르바이트 원래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가장 많았어요.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많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가 편의점, PC방, 주유소 뭐 이런 곳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죠. 근데 요즘에는 자리도 나지 않을 뿐더러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맞죠? 옛날 같으면 오면 바로 채용이 되고 막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거의 막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기업 면접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긴 해요. 한데, 근데 보면 제 방송에도 몇몇 분들 좀 보이는데 젊은 친구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오래 일하고 잘리는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오래 일을 못하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잘리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요즘에 아르바이트가 왜 이렇게 잘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부분하고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추세나 주변의 어떤 뭐 경험하시는 얘기들이나 아니, 세상 돌아가는 부분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불경기, 매도나로 인한 경영 악화입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특히 이 매도나 때문에 장사가 더안될 겁니다. 한숨 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매도나 때문에 장사를 접은 분들도 많고, 그럼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고용했던 일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거나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뭐 장사가 안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일을 더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내가 뭐일 열심히 했을 때 잘했을 때 하더라도 뭐 장사가 안 되는데요. 손님이 안 오는데. 아시겠지만 사람 모이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모이는데. PC방도 장사 안 되기는 한 가지일 겁니다. 요즘에 뭐 영업은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그 컴퓨터 100대가 있으면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한 자리 건너뛰어서 앉아가지고 50대밖에 없으잖아요.
다 앉아야 50대인데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PC방 같으면 더 이제 그 병이 감염될 우려가 더 있잖아, 맞죠? 안 가겠죠. 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안 가겠죠. 원래 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럼 원래 장사에 한 반도 안 되는 거죠. 맞죠? 반도. 뭐 그래도 가는 사람은 가겠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단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공단. 공단에 가면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이나 음식점이 있어. 있는데 메로나들 때문에 경영 악화가 돼가지고 한달 동안 이제 무급으로 휴가를 보낸다거나 공장 기계를 세우신 분들은 거기 와서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안할거 아닙니까? 식사를 안 하잖아, 맞죠? 원래 공단의 식당들은 공단의 공장이 돌아가야 먹고 살거든요. 왜그 공장이 돌아갈 직원들이 이제 점심시간 나와가지고 식당에 들려가 밥을 먹잖아, 맞죠? 그런데 공장의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게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뭐 그분들 뭐 돈이 남아들어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닌데 거기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식당 이제 홀 서빙하는 아줌마도 있고 재료 도와주는 아줌마도 있는데 맞죠?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현상이 뭐 당장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식당에 안 가는 이유가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혹시라도 내가 자가격리될까 봐 생각해보세요. 자가격리 일도 못하잖아, 맞죠? 일도 못하는데 겁나서 사람 모이는데 안 가는 거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되잖아, 맞죠? 마주보면 같이 앉아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걸리기 쉬운 구조잖아, 맞죠? 그래서 잘안 가게 돼요, 맞죠? 원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도 혹시나 내가 거기서 걸리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가게 돼요. 원래 왔던 사람도.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월급을 줄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일본의 뭐 핵심적인 이유긴 합니다. 맞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의 핵심적인 이유예요. 맞죠? 뭐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바랄 거 바라는 얌체 같은 알바생 때문에 그런 알바생이 없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없다고는 얘기 못해, 맞죠? 알바도 알바 나름입니다, 맞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일하는 어떤 아르바이트생도 많은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요즘 알바생들이 책임감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책임감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바라는 게 가뜩이나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해봐요. 월급 주고 싶겠습니까? 작은 돈 주는 것도 아닌데요. 이제는 알바 월급이 작지 않잖아, 맞죠?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시급이 많이 올라서. 아니 내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스스로 바라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얌체 같은 알바생한테 일을 계속 시켜야 됩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빨리 보내고 다른 사람 뽑는 게 낫죠? 맞죠? 힘들게 부해있는 아르바이트면,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 일하거나, 좀 신임을 많이 얻어서, 제대로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어차피 안 보니까 상관없어. 내 가게도 아닌데 뭐.
그리고 최대한 뭐 받을 거다 받고 실속은 다 챙기자.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주인 입장에서 얘를 계속 쓰겠습니까? 안 쓴단 말이죠. 맞죠? 얌체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세 번째로 뭐 이것도 뻔한 얘기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알바생 인건비 커졌습니다. 커졌죠? 요즘에 보면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점주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을 때 6명 돌렸어요. 6명. 어떻게 돌렸냐면 야간에 저 10시간 돌리고 그러면 24시간 중에 10시간 내가 야간 빠지잖아요. 그러면 14시간 남잖아요. 14시간을 주간 오전 반, 오후 반으로 해가지고 여학생들 2명 돌리고 저는 남자니까 야간 돌리고 그러면 평일날 5일씩, 주 5일씩 그렇게 3명 돌리고, 그리고, 주말에 또 마찬가지로 주말 야간 10시간 1명이고, 그리고 14시간 나누기 2에서 7시간, 7시간 해서 6명 돌렸고, 점주는 안 왔어요. 점주는 한 번씩 이제 물건 체크하거나 발주 넣을 때한 번씩 오고, 그 이후로는 안 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예전 편의점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어도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했어도.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안 됐겠지만, 그렇게 했어도 됐었어. 충분히. 저희 예전에 뭐 편의점 이제 아르바이트 한 친구네도 놀러 가봤었는데, 점주님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점주님 언제 오냐 하니까, 그냥 뭐 물건 체크할 때 한번, 오후에 잠깐 점심 먹을 때 한번 들렸다. 그때는 안 온대요. 그럼 그때 피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피해서 그때 되면 안 오니까 100%안 오니까 니 여기서 와가지고 뭐 팩이라도 같이 먹자 하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많이 커지다 보니까 알바를 아예 안 쓰는 편의점도 있다는 거죠. 알바를 아예 안 쓰는 편의점. 가족들만 해가지고 편의점을 돌리는 편의점도 있고 아니면 점주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점주분들이 기본 근무를 제일 많이 써요. 그 편의점 유튜브 하신 분들 몇분 계시잖아요. 뭐 편할복 가이드님이나 제가 아는 분다 세네 명 있는데 그분들 보면 알바생들보다 근무 시간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맞죠?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적자잖아요. 적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알바 쓰겠다고 계속 굴리면 도저히 편의점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사정이 너도 알다시피 사정이 안 좋고 지금 적자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가족끼리밖에 굴릴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이번 때까지만 해야겠다. 그런 편의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아줌마 3명 썼던 경우에도 2명으로 줄이고 2명 썼던 데는 한 군데로 줄이고 1명 썼던 데는 아예 없애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운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잉어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가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 같은 데 보면 이제는 너무 흔하죠. 임대 붙인 거. 임대 같은 거. 맞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내 같은 데막빈 상가를 보기 힘들었거든요. 공실률이 없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 가봐요. 번화가 어디든 가봐요. 공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 전체가 통으로 이래 공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제는 임대 보는 게 흔한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도 임대 보는 거 흔하게 볼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했던 가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 먹었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 있었고 사장님도 계셨는데. 잠깐 내가 못본 사이에 안에 물건 싹다 빼가고 점포세라고 딱 붙여놓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계속 심하다 보니까 이제 버티다 안 돼서 망할 것 같아서 장사를 접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접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여기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게 장기화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손해다. 차라리 지금 접자 해서 접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 망해서 접는 사람들보다 접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 망해가지고 장사 아예 안 돼가지고 접는 사람도 있지만 장사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괜히 이렇게까지 갔다가는 진짜 나중에 가서 내 개털 되겠다. 본전도 못 건지겠다.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금방 풀리고 할게 아니다. 자, 이럴 때 빨리 처분하고 빤스를 하는 게 답이다. 해가지고 장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권리금 받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팔면 권리금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권리금 받고 좀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장사가 아예 안된 상태에서 해버리면 권리금이 뭐든 다 없잖아. 맞죠? 크잖아. 맞죠? 권리금 못 받아도 그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폐업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권리금 안 받고 나와도 난 상관없어. 난 여유금 있어. 난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했다고 치면 밑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밑전 없는 사람들. 거의 맞잖아요. 돈이 있어서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영업 하시는 담보 다 끌어서 하잖아. 맞죠?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가지고. 누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라도 받아야 누구한테 이제 빌렸던 거좀 갚는다거나 은행에 대출받았던 거 갚을 수 있잖아. 맞죠? 뒤를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더안 되면 그때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 진짜 답이 없다. 차라리 지금 뭐라도 현상 유지하고 있을 때 이때라도 팔아야 내가 권리금 받고 그래도 뒤를 도모할 수 있다. 뭐라도 할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접은 가게도 좀 있어요.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망한 것 같지 않은데 접은 가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게도 봤어요. 진짜로. 그런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런 가게가. 그러니까 그런 가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겠죠. 자기가 잘릴 거라 예상 못 했겠죠. 아르바이트생인데. 장사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 그래도 막, 장사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작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갑자기 장사 접는다고 하고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이번 달까지 말하고 하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미래를 내다본 거죠. 이럴 때 빨리 털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보면 왜 강남인가? 저 강남의 한우 전문점인가? 거기 그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그 강남에 뭐 한우 고기 전문점인가? 거기가 엄청 큰데래요. 엄청 큰데 직원, 그러니까 알바생 포함해 직원 수만 50명. 건물 한 3층 끼고. 음식점으로는 아마 엄청 큰데죠. 근데 거기가 이제 폐업 신고했다고 예전에 작년인가? 나왔을까? 매물로 나왔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안 되는 게 아닌데, 이제 털고 나온 거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좀 충격 많이 먹었어요. 그 자영업 이제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집도 털고 나왔는데 그럼 그것보다 안 되는 집은 빨리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오히려 이제 자영업을 빨리 내가 털고 나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더 심해졌어.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든 자영업자분들한테 약간 신호탄 날리는 그런 이제 소식이었죠.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오랜 시간 장사를 하고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당구 손님도 많이 거리고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이 어떤 불경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먼저 되고 있을 때 빨리 털고 나와야 권리금이든 뭐든 건질 수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나왔을 때 맞죠? 그 작년 말이었을까요? 작년 말, 연말이었을까요? 그땐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아니 이잘 되고 있는 가게를 왜? 하자님 알겠습니다. 네, 주무시러 가십시오. 화이팅. 이잘 되고 있는 가게 왜 접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저도 그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런 입장이었어. 멀쩡한 가게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분 생각보다 미래를 내다보셨네. 네, 내다보셨네. 야, 현명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좀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망할 수준은 아닌데 뭔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니까 그래, 지금 팔아야 뭐라도 건질 수 있다. 어차피 지금 못 나가면 영영 못 나간다. 그때는 제 돌이킬 수 없다. 지금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털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뭐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은 벙찌는 거죠, 막. 내년에 임금비도 올라가는데, 최저시급도 올라가는데,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차피 내가 지금 털고 나오는데 얘네도 있어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뭐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 이번 달까지만 해라. 뭐 사장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나 가게 팔 거야. 예? 아니 가게 아무 이상 없는데 파시겠다고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좀 일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장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박아무개님 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요즘에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오래 일을 못해요. 맞죠? 오래 일하는 분들은 좀 보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르바이트 내가 일하다 잘렸다 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잘렸다고 막 자괴감 빠지고 낙방하고 아, 왜 내가 왜 잘렸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하기 전에 다른 거라도 해야겠다. 다른 계획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여러분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플랜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을 생각해야 돼, 만약을. 이 만약에 이거 하다가 잘렸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가 식당에서 혹여나 지금 뭐 이제 직원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가게 사정이 안 좋으면 만약에 폐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대비가 안돼 있으면 나오고 나서 손가락 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많이 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관두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생각도 해야 돼요. 한 곳에 있다고 맘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지금 대학생분들이 많이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바 잘렸다고 막, 아, 나 어떡하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툭툭 털고 다른 거라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튼, 설령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지 마라고 얘기해도 그 너무 상처 입지 마시고 다른 일 구하면 되니까, 좀 툴툴 털고 이렇게 좀 마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